우리가 잠깐 따로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나가 계시면 안 되겠어? 잠깐만 나갔다 해서 여자끼리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신랑 이름이 뭐예요? 이 신랑 말고 자기 지금 이후 결혼하셨었죠? 이분 말고. 응? 지구인당 구독 좋아요 꾹꾹. 근데 오빠가 융통성이어서 어떡하냐? 응? 융통성이 없어요. 성실한데 예쁩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마누라 이거 욱하는 성격 있어. 답 이게 급해도 하잖아. 그럼 한 사람이 차분하니까 됐다. 막 지랄 난리 날 때 차분하니까 됐어. 너무 급해. 보기는 요조숙녀 같은데. 응? 마누라는 복 있네. 잘 얻었네. 축하해. 응. 얘기는 언제 날라고? 저희는 생각 없습니다. 언니 일단 생각 없대. 왜? 우리끼리 잘 살자? 없어. 그래야 부부가 맨날 좋진 않아. 그 애기가 있어야 살 수 있지. 자손이 있는데 왜 안 날라고 그래? 지금 피임이? 삼신? 그러지 마. 근데 저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서 이렇게 상관없는데 오빠는 싫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애는 있어야지. 응? 그리고 장이 너무 차가워. 배가 너무 차가워. 장이. 응? 네. 그 집안이 혈압이 높으니까 속으로 가슴앓이 하지 마. 알았지? 네. 그냥 머리가 띵해. 승질 나면 머리부터 띵해 오니까. 응? 네. 그리고 많이 슬픈 사람이다. 고단했네, 사람은. 고단했어. 응? 어, 그래도 작년보다 올이 낫고. 응? 올보다 내년이 낫고 그런 운세야. 근데 아직 정점의 운세가 오지 않았어요. 내가 금전도 편하고, 뭐 집도 사고 싶고, 문서 그러지? 그치? 좀 이렇게 럭셔리하게, 좀 환하게 빵 트인 대로.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운세가 오지 않아서 문서를 자꾸 하는 거는 지금 한 3, 4년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응? 한 3년만 지나도 괜찮을 것 같고 열심히 벌어서 근데 이게 숨결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호흡이 매끄럽지 않아.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응? 머리가 항상 이렇게 구름이 뜬 것처럼 막지가 않은 사람이야. 응? 최근에 좀 그런 느낌이네요. 어. 그래서 피로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숨, 혈행이 별로 안 좋으니까 피가 산소하고 움직이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집안 내력이 폐가 별로 좋지 않다. 폐가? 그 시댁이 원래 혈압이 높아. 저 집에 압도 높고. 이렇게 마른 기침에 천식기가 있는 집인데다 그래. 응? 그래서 자네 같은 경우에 아직은 연습이야. 아직은 연습 삼아서 잘하고 맞춰봐 성격을. 혼인신고 하기 전에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 서류만 작성만 해놓고요. 아직 가지는 않았어. 그래? 네. 그러면 혼인신고를 조금 늦춰도 되겠지? 조금 늦추세요. 내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하길 바래요. 왜냐면 서로 성격도 맞춰가고 이제 단점 같은 것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적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랑 많이 성실한 사람이다. 응? 많이 성실한 사람이면 신랑도 잘 얻은 거 같고. 제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데는 제가 언제든 예쁜이다 보니까 제약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바꾸려고. 조금만 고생하지? 응? 2년 지났으면 좋겠어. 뭔가 좀 정리를 다 하고 어떤 게 편하게 이쪽으로 안주하고 싶은 그런 거 이해하겠는데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응? 하고 우리 대주님 또한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 응? 하고 내가 잠깐 따로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나가 계시면 안 되겠어? 잠깐만 나갔다 그랬어. 여자끼리 할 얘기가 좀 있어. 신랑 이름이 뭐예요? 이 신랑 말고 자기
지금 이후 결혼하셨었죠? 이분 말고. 응? 왜냐면 결혼 안 하셨었어요? 주변 정리할 게 있다고 그랬어 아까. 그래서 내가 잠깐 나가 계시라고 그랬어.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어? 주변 정리를 해야 결혼 혼인신고도 2년을 미루잖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주변 정리도 하고 여기 안주하고 싶다고 내가 전자 얘기했죠? 왜냐면 이 앞에서 내가 혹시 몰라서 얘기를 못해서 지금 나가 계시라고 그랬거든. 응? 호적 정리 안 됐죠? 아직 그죠? 그래. 원신랑 이름은? 근데 이 사람 이거 어떻게 뛸래? 둘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떨어지겠는데? 응? 집착도 많고 이 사람 눈 돌면 자기 위험해. 지금 제가 외국 나와가지고 돈 좀 모아보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를 하고 보내주고 뭐 중국에서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가니까 보내신 게 없었어요. 보내신 게? 네. 뭐가 있겠어 먹고 쓰고. 응? 그래도 뭐라도 좀 뭐라도 좀 남아있었으면 조금 제가 덜 많이 상했을 텐데. 저런 몰라? 힘든 일 못하고, 어? 성질은 있고, 어떤 부분을 자기가 돈을 보내주기 이전에, 그러니까 타국까지 와서 돈을 벌려고 할 마음이면, 어떤 부분을 정리를 치든가, 아니면 본인이 벌어서 먹고 살게 하든가 자기가 했어야지. 방법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더 안 나죠. 자기는 저금통이야. 응? 자기는 저축이라고,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꺼내 쓰는 거야, 자꾸. 놔줄 수가 없어. 자기는 보험이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3년 전쯤에 들어갔다가 봤는데 그때 발견한 거예요. 돈만 탕진했고 보여진 건 없고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해주려고 했어요. 네네. 했는데 본인은 안 되겠다, 안 하겠다 그러고 막 때리고 이러다가 그냥 그래서 그냥 도망쳐 다시 왔어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와서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이 돌면 보이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부분을 이 사람이 질을 그렇게 들여놔서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보험 같은 거야. 일 안 해도 돼. ATM 기계야. 달라 그러면 줘야 돼. 근데 만약에 지금 인연을 끊고 자기가 연락을 안 한다면 이 사람 수소문에서 넘어오면 힘들어요. 주변 정리하세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선생님, 혹시 저 기존에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얘기 안 해주셨습니까? 네. 얘기는 안 할 건데 이거를 속이고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아까 내가 혼인신고 하는 거 2년을 미뤘어요. 그 안에 정리하세요. 네. 뭔가 내가 깨끗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그랬죠? 융통성 없고 응? 네. 풀어서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응. 근데 그 사실을 알아봐요.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것 같거든. 둘이 잘 어울리고 좋은 인연인데 자기가 이런 환경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일 마무리를 끝처리를 잘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결혼식을 하고 혼인을 해야 예의예요. 응?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끝내지도 않고 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 자기도 잘못돼. 응? 좋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때를 봐서 기회를 봐서 혹시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어. 혹시 지금 중국에 있는 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을까요? 데리고 살 여자는 없고요. 데리고 들어와도 도망가게 생겼어요. 한 꼬라지의 성격을 봐서. 제가 알기로는 만난 여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맨정신을 볼 수 있는 여자가 없다고. 자기야, 맨정신에 똑바로 이렇게 부부관계 연을 질 사람이 없어. 반쯤 이렇게 맛이 가가지고 만난 여자가 어떻게 데리고 사는 여자가 되겠어. 안 그래요? 본인이 더 잘하잖아, 이 양반. 행실 자체를. 그죠? 네. 노력하고, 이렇게, 내가 어떤 밤에 새서라도 일을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하고, 반나절은 지나갔고, 그래갖고, 뭔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에 안 따라요, 이런 여자. 사실은 처음에 한국 올 때도 진짜 막
때리고 이런 게 작다 보니까 도망쳐 나온 거랑 비슷하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러다가 그리고 이 관계를 정리하려면 아마 돈을 요구할 거예요. 응? 한 2년 지나서 어떤 정리가 될 때 돈 준비하세요. 주고라도 이용하셔야 돼요. 응? 해서 무조건 정리하는 거 잘 해야 되고 시하고 의논하세요. 어떤 길을 그래도 둘이 의논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그 얘기 한다고 해서 떠날 사람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응? 알았죠? 자기 이름 뭐야? 금전이 많이 녹는다. 자네 말이야? 내가 이렇게 금전이 들고 날고 하는데 묻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응? 그래서 이 자는 조금 바꿨으면 해. 응, 알았지? 그래서 금전 때문에 돈 벌려고 한국당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모은 게 없고 앞으로 모아서 문서도 하고 집도 사고 하려면 한 3년 후 정도? 그래서 여기에 조금 금전을 받쳐주지 않고 있어요. 하고 지금 오늘은 결혼식 뭐 궁합은 볼 거 없을 것 같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네. 응?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저 남자친구한테 다 고백을 해버리면 헤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사람이 심상이 좋았어, 내가 볼 때는. 응? 해서 오시라 그래도 되겠죠? 네, 네. 네, 얘기하세요. 네. 네, 네. 저 모시고, 모시고 오세요. 우리는 부부네. 연인 관계지만 사실은. 그치? 네. 부부처럼 살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거야. 뭔가 호흡이 맞아서. 응? 호정만 아직. 내가 말이야. 근데 둘이는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면서 어려운 일도 맞잡아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씨가 좀 힘든 일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붙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응? 내가 이렇게 나가 있었는데 여자끼리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랬어.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꼬치를 보니까 마누라 감은 너무 괜찮아. 착하기도 하고. 응? 진실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받아주시고 좀 일 처리도 좀 해줄 거 있으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 해서 뭐 마냥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걸 쳐다보기 말고 그렇다 웃음기가 안 떠나 응? 해서 둘이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만 미룹시다 하는 거 해서 서로 모든 걸 좀 안 좋은 것도 알고 들어가야 되고 좋은 것도 알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죠? 그래서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서로 모아서 문서도 잡으시고 좋을 것 같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응? 그래서 말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걸 좀 배워봐. 응? 알겠습니다. 예, 억울해도 참고 약올라도 참고 그러지 말고 건강에 별로 안 좋으셔서. 네.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것을 조금씩 바꿔보라는 거지. 네. 응? 네. 하고 웃고 싶으신 거. 그건 됐죠? 네, 그런 거 말하는 거. 혼인신고, 결혼, 뭐, 응? 네, 우리 잘 살까요? 뭐, 이런 거. 네.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가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서. 서로 온누이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 응?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환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받아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저희한테 혹시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도 삼신이 돕니다. 근데 돈 벌어야 되니까 조금 그래야 되겠죠? 아직 젊으니까. 네네. 응? 네. 그래도 애는 안 와봐 이쁠 것이다. 응? 제가 보기에는 아들이 하나 보이는데 잘해서 응? 조금 이제 모아놓고 한 3년만 그리고 이따 나셔도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 갖는다 그러지만 삼신이 막 진을 쳐. 애기가 진을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건 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낳고 싶을 때 못 나? 아셨죠? 네. 됐다. 네. 했어요? 됐죠? 네네네네. 행복하게 사시고 네.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대장이 안 좋아. 네, 괜찮습니다. 하는 건가요? 자꾸 떨어. 제가 가끔 이제 변비가 가끔씩 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민한 것도 있어서. 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여기 팍팍 하단 말이야. 응? 하고 어때? 이게 리듬이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 네, 맞습니다. 떨어 때도 많고 그래요. 우리 혈압 조심하셔야 되겠어. 네, 네. 머리가 막 자. 응? 알겠습니다. 자기도 떼어. 알았지? 숨. 그러니까 운동 좀 하고 그래야 돼. 이게 더위가 많이 타는 사람이라 서로 온도 차가 좀 나겠다. 여기는 좀 얇은 곳 없고. 그럼 어떡하니? 이불을 잘라서 붙이니? 그래서 신혼때로 붙어줘야 되는 거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손도 안 띄고 앉아있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행복하세요. 네, 축하해요. 안녕히 가세요. 네.